야생에서의 주먹이가 주로 개구리나 올챙이거든요. 그리고 물고기도 잘 먹긴 하지만은 이 개구리에 대한 먹이 비중이 훨씬 높다 보니까 개구리가 좀 많은 지역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동하시다 주수신 거예요? 어, 예. 와, 예. 얘네가 지금 동면하려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비행 잘하다 보니까 이 그 가로등 불빛 보고선 밑으로 꼬라봤거든요. 밤 12시쯤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갑자기 내 배를 딱 맞고 딱 떨어지는데, 난 물방귀인 줄 알고. 아, 거의 운동하는 트랙이었는데. 네. 아마 그 뛰는 사람들이 추워서 그때 그날에는 별로 없었는데. 만약 있었으면은 밟혀 죽었겠죠. 물장군이 백날 보호해도 의미가 없는 게 이렇게 비행을 잘하다 보니까 한 뭐 1000마리씩 막 그 증식을 해서 놔줘도 결국에는 한 그 999마리가 날아와서 밟혀 죽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만약에 이거 내가 그러면 한번 유명 유튜버한테 드려볼 테니까 그냥 이거 한번 살려보자 그럴 때 그분이 오케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 때문에 산 거거든요. 또 마침 요 근처에 얘네 서식지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름요? 그 일산에 계신 전도끼님께서 이 친구를 구해주셨다고 합니다. 아 예 맞습니다. 네. 네. 아 아무튼 이 친구가 이제 계속 구조된 물장군인데 크기도 크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산 것 같은데요. 원체 비행을 잘하는 종이라서 이렇게 꼭 그 사람들 운동하는 지역이나 사람들 거주구 쪽에서 많이들 발견되는데 그게 항상 안타깝습니다. 물장군은 그냥 어떤 보호 정책을 펼쳐도 이 비행 능력이 너무 좋다 보니 계속 날아다니다가 밟혀 죽고 차에 터져 죽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고요. 약간 물자라처럼 일정 서식지 내에서 이제 대량으로 서식이라도 가능하면 좋겠는데 얘들이 또 원체 이제 크기가 크다 보니까 서식지 내에서도 이제 뭔가 개체수가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낼 수 있는 애들이 그래서 대량으로 이제 늘어나기 힘든 종인 것 같고요. 차라리 그냥 친구들을 개인이 키울 수 있게 해주면은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매번 하긴 합니다. 아무튼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할게요. 엄청 큰 애는 아니긴 하다. 평균적인 물장군 크기다. 상태 보니까 올해 성충이 된 게 제가 맞는 것 같아요. 동면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먹이라도 좀 더 잘 먹어야 될 텐데 또 지금 날씨가 따뜻해서 애들이 잘 지낼 것 같습니다. 금방 이제 먹이 활동 잠깐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동면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번식을 하겠죠. 키우는 게 워낙 쉬워가지고요. 물장군은 진짜 키울만 합니다. 그냥 그래서 얘네 종복원이 지금 진행된 지가 벌써 몇십 년 된 걸로 아는데 사실 키우는 거 자체는 난이도가 낮은 종이라서 이거 얘네를 담당할 수 있을 만한 기관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치 김평 색깔도 너랑 비슷하게 생겨먹었다. 야생에서의 주먹이가 주로 개구리나 올챙이거든요. 그리고 물고기도 잘 먹긴 하지만은 이 개구리에 대한 먹이 비중이 훨씬 높다 보니까 개구리가 좀 많은 지역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는 김에 깔끔한 크기 비교. 이게 1000원짜리거든요. 1000원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이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꽤 크죠. 이 물장군들이 이 노린재과라고 하죠. 이 노린재에 속한 애들이 종류가 전 세계 한 8만 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8만 종의 정점에 속한 게 이 물장군입니다. 근데 한국 물장군은 근데 그렇게 큰 편 아니고요. 태국이나 남미 쪽 물장군은 얘보다도 훨씬 커요. 여기 놔주기 전에 물장군을 좀 포장해 갈게요. 물장군 포장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사항이어가지고 푸딩컵 같은 거에 휴지를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좀 적셔준 다음에 그 다음 옮길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마른 상태면 애들이 관절이 마를 수가 있고 다음으로 아예 물로 다 담아버리면 애들이 이제 몸을 고정시킬 데가 없어서 계속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호흡기가 막혀서 애들이 이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물 속에 아예 잠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촉촉히 젖은 휴지를 깔아줄 거고요. 그 다음 물장군을 잡을 거예요. 물장군 잡을 때 항상 이쪽을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은 뱃돼지나 이 앞쪽을 잡으면은 이 집게에 찝히거나 아니면 주댕이에 물릴 수가 있거든요. 주댕이가 입에 그 손에 박히면은 그냥 밟아버리고 싶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장군을 살려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물리지 않게 이쪽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자, 가자. 자, 물장군을 놔주기 위해서 매장에서 좀 떨어진 공원에 왔거든요. 사실은 깊은 숲속에 있는 둔벙 이런 데 놔줄까 하다가 어차피 놔줘도 또 비행하다가 또 차에 밟혀 죽던 뭐 하던 그리고 이 또 깊은 산속에 있는 데는 또 온도가 지금 많이 낮기 때문에 애들 놔주기가 좀 어렵다 싶어가지고 이 매장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왔는데요. 이쪽에 놔주기로 선택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고 또 제가 놔주려는 포인트가 CCTV로 감시가 되고 있어요. 그쪽에다 놔주도록 할 겁니다. 또 여기 공원은 제가 이제 국가기관을 통해서 관리하고 또 이제 촬영을 허가를 받은 상태거든요. 내년부터 이와 관련해서 엄청 거대한 더주논의 새로운 모습을 또 여기서 보여드릴 건데요. 올해는 잠깐 와가지고 이 물장군만 놔주고 내년부터 제대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티비 사람들 움직이는 동선마다 있다. 저 위에도 CCTV로 찍힌다. 얘 손잡이 없었어. 아, 제일 힘들어. 저기도 CCTV가 있어. 뭐야? 고라니 있었어 방금. 무서워. 우와. 아, 물장군이 이 불빛에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이쪽은 연못이 여러 개가 있고
또 불빛들이 없기 때문에 이 물장군이 살기 좋습니다. 고라니 또 있죠 여기? 네, 뭐 있어요. 여기가 물장군이 살기 좋은 연못이거든요. 실제로 물장군이 서식하는 것도 체크를 했었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하고 갈대들이 미안해 나뭇가지랑 갈대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 매달려서 이제 초여름에 여기서 산란을 하거든요. 진행이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곳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똥. 오리똥이야. 애들이 동면하게도 되게 나쁘지 않아가지고 여기선 잘 지낼 것 같아. 벌써 봐. 새로운 고양이 왔어. 자, 여기. 야, 진짜 그 다큐의 그 장면 아니냐, 그냥? 딱. 미안해. 사진 하나만 찍고 보내줄게. 앞이 안 보여. 멀리 가지도 않는다. 다슬기인가, 이거는? 다슬기였던 거구나. 여기 개구리가 또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잘 지낼 것 같아요. 아무튼 멸종위기를 발견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이제 가까운 곳에다가 이제 서식지에다가 방생을 해주거나 환경부에 연락을 해서 전달을 해주는 건데 되게 위급한 상황에는 이제 잠깐 동안 보호를 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고요. 이번 일 같은 경우에도 위험했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냥 누가 잡아서 갖다 주신 건데 제가 뭐 얘네를 오랫동안 데리고 있고도 그렇고 바로 여기 쪽에 놔줬으니까요. 여기서 잘 지낼 거라 믿습니다. 온 김에 이쪽에 서식한 생물들이랑 한번 봐볼까? 뿔채도 갖고 왔거든요. 참고로 여기는 개인이 와서 뭐 생물을 잡으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쪽에서 아예 허가를 받았거든요. 시에서. 그러니까 나는 합법이다. 아무것도 없어. 잠자리에 수채. 물장군은 갔나? 아직도 여기 있다. 빨리 가라 그냥. 멀리 가라. 가까운 데는 저 그 뭐냐 너구리? 막 그런 것들이 건들 수 있으니까. 자, 저 멀리 가, 멀리. 이러니까 잘 안 보인다니까. 여기 위치 아시는 분들 있을 건데, 제가 굳이 말은 안 하겠지만은, 아시는 분들 분명 많을 거예요. 워낙 공개된 데라서. 근데, CCTV가 저렇게 대놓고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딱 CCTV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괜히 뭐 얘네들 잡으려고 하시다가는 무조건 잡히니까요. 밑에 담당 공무원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와, 이 무당겁이 일로 오지겠다. 날벌레 잡은 거 봐. 이야, 이게 무당겁이라고 하는데 이 가을철 되면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그냥 사람한테 해주는 거 없으니까 그냥 내비두시면 돼요. 이제 가을의 정령이라 보면 됩니다. 온 김에 하천에서 가재도 한번 구경해볼게요. 여기 뭐 있었는데? 있다. 가재다. 이게 보니까 인간은 애초에 가재를 잡을 수밖에 없게 진화를 했어요. 길 가다 가재가 보이면 이거 안 잡을 수가 없거든요. 한 번씩은. 원래 가재들이 지금은 동면해야 될 시기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활동하는 거 보면은 날씨가 따뜻해지긴 했나 봐요. 여기 있다. 저기 가재 많다. 저기도 있고. 여기 이거 잡았어. 형 일본에서 가재 잡았잖아. 외래종 가재. 응. 우치다 자레가 아닌가? 응? 그 일본에서 엄청 큰 가재. 그 잡은 뒤로다가 한국에서 잡는 가재로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됐어. 아, 돌이 여러 개 있다 여기. 있다. 잡았다. 자, 재밌게 구경했으니까 다시 다 살라고 넣어 놓을게요. 잠깐, 물고기들도 막 있다. 아무튼 생태가 잘 보존된 지역이라서 물장군들 쪽에서 잘 살 거라 믿습니다. 가볼게요. 퇴근하자. 비와서 그렇구나. 산민대생이. 이거 이파리 묻은 거잖아. 이거 입에 넣고 랄랄랄랄 굴리잖아. 그럼 뇌수막이 한 거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르지. 뭐 있었으니까 걸린 거 아니겠어? 아, 그렇네요. 사례가 있구나. 그렇겠지. 개똥인 줄 알았어. 그렇지, 나도 개똥인 줄 알았어. 졸로 가.
가만히 있어. 좀 경사 그냥 풀숲에 던져주고 그냥.